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사실 저한테 굉장히 반갑고 좋은 소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를 하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원문에 대해서는 내용란에 링크로 게시해 놓을 테니까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보면 좋을 주제 같아서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학교는 안 돼. 차별에 우는 임대 아파트. 여러분 혹시 소셜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셜믹스라는 건 뭐냐면 소셜, 믹스, 뭔가 사회적으로 섞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뭔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뭔가 강자와 약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계층 간의 뭔가 대립이라던가 갈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03년도부터 이 정책이 시작됐다고 해요.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소셜 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해보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민간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한 단지 내에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뭔가 계층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격차를 줄여서 서로 섞여서 조화롭게 살아보자 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건축사 사무소에서 아파트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를 받는 프로젝트에서도 소셜믹스라는 정책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와 그냥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어서 만들고 있어요. 또 옛날에 설계된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 한 단지 내에 101동부터 102동 뭐 예를 들어서 203동과 204동 이렇게 아예 동별로 구분을 지어서 몇 동 몇 동은 임대 아파트. 그래서 누가 봐도 외관이 조금 더 안 좋다거나 뭔가 층수가 낮다거나 평형수가 좁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여기는 임대 아파트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도의 설계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심의를 받냐면 임대 아파트가 어느 동에 어느 층에 있는지 알아볼 수 없어야 돼요. 최근에 저희가 지난달에 받은 심의에서도 그게 반영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설계 내용을 볼 때는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가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생각할 수 있고 잘 조화롭게 설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게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더라고요. 현재 이 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세종시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단지 안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공지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답니다. 이 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무엇이냐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학군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세종시 교육청에서 행정예고를 통해서 공지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반 분양 아파트 그리고 임대 아파트 그 학군이 공통적으로 같은 학군으로 행정예고가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한 거죠. 물론 전체가 반발한 건 아니겠죠. 어떤 뉘앙스로 반발을 했냐면 아니 임대 아파트가 우리 일반 분양 아파트 사람들이랑 같은 학군으로 가게 된다면 임대 아파트 이미지 때문에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아파트 이미지를 왜 망쳐놓냐 이렇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설국열차처럼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랑 같은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배워야 되냐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말이 안 되죠. 소셜믹스 정책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실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랬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 댓글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학교에서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설계로 담아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 이런 소셜 믹스, 뭔가 차별이 없는 건축, 사회 공동체를 뭔가 만들어내는 좀 이상적인 건축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말 참담하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다라는 거. 돈이 많다고 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생각도 크고 좀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좀 대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는 부의 가치가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로 나눠질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참 무섭네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곳의 집값은 점점 더 떨어져서 이제는 돈을 주고 오라고 하는 상황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계층의 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 집 하나 없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자식을 낳고 싶겠냐고. 내 자식을 어떻게 이렇게 차별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 편히 세상에 내놓고 키우겠습니까? 참 어렵네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설계하면서 하루 종일 마우스 클릭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목 통증은 뭐 심하진 않은데 가장 심한 부분이 이 손가락, 검지의 통증이 요즘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 마디가 이렇게 계속 클릭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마우스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왕십리 일렉트로마트에 가서 마우스를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이건 게이밍 마우스인데요. 제닉스에서 나온 스톰엑스 M2 SE 모델인데요. 29,9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뭐 로지텍이나 뭐 각종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아시겠죠? 잘 아시는 그런 게이밍 마우스 좋은 것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제일 필요했던 건 클릭을 할 때 최대한 힘을 덜 들이고 살짝만 눌러도 클릭이 되는 마우스를 원했어요. 근데 정말 그 클릭감이 좋은 마우스는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마우스를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원하는 정도에 가까운 마우스를 구매했고 너무 크기가 크지 않은 적당한 마우스를 구매했는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성비 좋은 마우스 찾으신다면 한번 구매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롤 같은 거 할 때, 저는 롤 잘 몰라요. 근데 뭐 롤 할 때 키보드 몇 개만 쓰잖아요, 왼쪽 위에. 그거를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버튼이 뭐 커스텀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 키보드를 입력을 해놔서 키보드를 전혀 안 쓰고 이 마우스만으로도 롤 하더라고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마우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샀는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리고 이 마우스가 별로다 그러면 저한테 댓글로 아 그거 별로예요, 잘못 사셨어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셔도 돼요. 아무튼 근데 또 이거에 또 마우스에 또 투자하는 게 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걸 샀는데 한번 써보고 후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